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박재영 차장을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어제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박재영 차장에 한 시황을 잠깐 스킵했는데 어제 우리 장이 좀 빠졌었죠? 아주 조금 빠졌죠. 조금 빠졌는데 네. 어제 개인들이 샀죠? 네. 그거 봐요. 내가 매번 그러잖아. 개인이 사는 날, 그 다음날 새벽에 미국 시장이 오르고 그 다음날 한국 시장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개인은 판다. 아. 오늘 아마 팔았을걸요? 네. 오늘은 좀 팔았습니다. 개인들이 그러니까. 참 잘해요.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. 예전에 안 그랬다니까요. 네. 떨어질 예전에... 때 같이 내동해서 팔고 올라갈 때 따라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요새는 또 반대로. 반대로 하죠. 참 잘하고 있는 것 요즘 같아요. 요즘 외국인이 그렇게 하더라고. 올라가는 날 사고 빠지는 날 또 팔고. 네. 뭐 분위기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도를 하다 보니까 네. 뭐 한 2월 말부터 그랬었죠. 거의 이제 매수의 주축은 이제 개인 투자자. 개인 투자자가 뭐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그렇죠. 업종의 색깔이 좀 바뀌는 네.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. 최근에 그런 동향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30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네, 꽤 강하게 네. 올랐고요. 아, 30포인트 오르면서 2228포인트. 네. 2200선을 이제 조금씩 이제 안착하려는. 그러니까 떨어진 날 조금 떨어지고 오르는 날 많이 오르더라고. 맞습니다. 네. 이제 6월 초에 한번 도전을 했었잖아요. 6월 예. 초에 도전을 했었는데 6월 초에 도전했을 때는 뭐 30포인트 상승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끝나고 예. 2200선에서는 매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2200선에 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들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. 예. 최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사고 있거든요.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랐더군요. 네.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요. 예. 하루 빼놓고는 최근에 거의 한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. 네. 어제 그제까지 샀고 7월 16일 하루 제외하고는요. 7월 9일부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샀습니다. 근데 그 시점에 우리가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. 달러 인덱스가 97, 96 간다. 네. 그러면 이 달러의 추세적인 약세 기조를 보고 그게 추세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신흥국 투자를 할 텐데 그 신흥국 투자의 첫 번째 순서는 한국 마켓이고 한국을 산다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살 것이다. 네네.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렇게 추세가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. 네, 달러 약세와 네. 함께 삼성전자 계속 좀 그쵸? 차고 있고 네. 그런 점들이 지금 2200선에 좀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. 예. 6월 달에는 사실 2200선에 되면 개인들이 그러니까 고점에서 계속 매도를 했어요. 예. 특히 삼성전자 뭐 이런 대형주들. 그러다 보니까 2200선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예. 이번에는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좀 받아주다 보니까 예. 뭐 지금 2200, 뭐 20, 30포인트까지 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. 예. 오늘 코스닥은 8포인트 상승해서 790선 예. 딱 끝났습니다.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4,300억 매수, 기관이 1,400억 매수 네. 개인이 한 5,6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.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에서는 역시 외국인이 900억 순매수, 기관이 네. 300억 순매수, 네. 개인만 1,000억, 1,200억 정도? 양시장에서 다 기관 외국인 사자에 개인 팔자네요. 네. 네. 여기다가 환율까지도 5원이나 하락해주면서 1,197원, 네. 뭐 1,1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했고요. 네. 여러모로 이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모양새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어쨌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많이 대거 매수하면서 다시 돌아왔군요. 네. 그리고 오늘 뭐 수급을 조금 이제 분해를 해서 보면 개인들이 가장 지금 많이 산 거는요. 예. 인버스를 좀 안타깝게도. 아니 근데 가만 있어 봐. 그러면 네. 아까 개인 6천 몇백억 중에 네. 인버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아닙니다. 매도를 이제 개인이 5,600억 매도를 했는데. 아 매도를 하고. 네, 매도를 하고 또 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산 것 중에는 가장 많이 산 게 인버스 2X. 얼마 샀어요? 1,000억. 그 사실은 그 인버스 2X니까 사실은 2,000억이네. 그냥 그렇죠. 매도. 네. 그러면 개인이 훨씬 더 많이 판 거네. 그렇잖아요. 그렇다라고 봐야겠죠. 그거는 산 걸로 잡히는데 사실상 매도고 곱하기 네네. 2잖아요. 네. 그렇게 봐야 되고요. 오늘 네. 뭐 개인이 많이 판 거는 뭐 역시 삼성전자. 네. 뭐 3,700억 정도. 그리고 많이 판 거는 개인들이 또 두 번째로 많이 판 거는
레버리지. 네. 뭐 그랬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워요. 이게 이렇게 올라갈수록 약간 파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상승론자. 네. 그렇죠. 조종론자. 개인들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. 오늘 중요한 이슈 중에는 오늘 지표 발표들이 좀 많았습니다. 뭐 20일까지 수출 나왔죠? 네. 좀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. 어떻게요? 전년 동기 대비 12.8% 감소했는데 네. 영업일수가 하루 적었어요. 네. 영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7.1% 감소했습니다. 전년 동월 대비? 네, 맞습니다.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거 아닌가? 근데 우리가 10일까지 데이터 봤을 때 네. 10일까지는 일평균 수출이 1.7% 감소했었거든요. 네. 그때 막 자동차도 플러스 났었고 네. 반도체도 플러스 났었고 네.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좀 이어가지 못하고 예. 수출은 조금 부진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업종별로 보면 석유는 당연히 감소했겠죠. 예. 41% 감소했고요. 승용차가 14% 감소했습니다. 예. 10일까지는 그래도 플러스여서 기분이 좋았는데 마이너스로 다시 반전됐고. 근데 있잖아요. 네. 제가 이 뉴스 전달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네. 전 세계 어떤 방송에서도요. 그 나라의 수출을 10일 단위로 끊어서 그것도 나라별로 분야별로 다 전해주는 나라는 제가 아는 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주일 단위로 수출을 챙겼대요. 그래서 그렇습니까? 공무원들이 이 발표를 네. 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더라고. 근데 사실은 이게 월말 기준으로도 그 다음날 바로 나오잖아요. 네? 주말이라도 나와요. 네. 예? 그 전통이 있어서. 네. 네.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. 네. 이거 통계 챙기시는 분들. 맞습니다. 네. 중요한 반도체는 마이너스 1.7%였습니다. 예. 평균이 마이너스 7%였으니까 예. 뭐 마이너스 1.7%는 영업일수 감안하면 플러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. 네. 컴퓨터 주변 기기가 판매가 좀 많이 됐다라고 합니다. 전년 동기 대비 56% 증가했고 네. 국가별로 보면 일본, EU, 베트남 이쪽이 좀 좋지 않았었고요. 예. 뭐 미국과 중국도 감소했는데 미국은 마이너스 2.4%. 양호하네요. 네. 중국은 마이너스 0.8%. 네.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하다. 근데 수입은 13.7% 마이너스인데 반도체 장비가 131%가 늘었어요? 네. 어유, 이거 그러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설비 투자. 네. 설비 투자 계속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. 그러네요.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돼 오던 수입 증가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이 강한 이유는 다 이런 데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무선통신도 14%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거 뭐 아마 5G 통신장비 그렇겠군요. 예,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통신장비 업종은 설비 투자 모멘텀은 아직 예, 살아있다라고 해봐야 오늘 저도 시장을 좀 비교적 오래 봤습니다만은 그린 뉴딜 관련주 뭐 풍력이다 뭐 이런 무지하게 오르던데 이게 어떻게 네? 보면 약간 이제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오늘 뭐 OCI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갔거든요. OCI가? 네. OCI가 상한가를 갔습니다. 네. 풍력 뭐 이런 거 뭐 웬만한 종목들 OCI는 뭐, 원래는 저 뭡니까? 폴리실리콘 만드는 건데 네네. 한국에선 국내에서 적는다고 했는데. 네, 적었죠. 네. 네. 그렇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. 그린 뉴딜, 태양광 이런 거 풍력을 또 이제 그린 뉴딜, 태양광, 풍력 이런 것도 강조하셨다라고 해요. 네. 최근에 이제 한국형 뉴딜 발표하면서 자동차 막 급등하고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막 네. 굉장히 좋았잖아요. 예. 이거의 순환매 차원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좀 돌아가면서 이런 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네.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이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지금 현재는 12.7기가와트인데 네. 요걸 42.7기가와트 3배 이상? 3배 이상 예. 뭐 4배 가까이 예.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요런 쪽에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.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중국의 저가 업체들 태양광? 네 예. 모듈에 게임이 안 돼요. 예.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예. 상반기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22% 증가한 2043억 원이었는데 이 상반기 태양광 모듈의 수입량의 98.4%가 중국. 네. 그러니까 뭐 중국은 계속 보조금 주잖아요.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나라 업체랑.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네. 사업이다. 근데 정부에서 뭐 그린 뉴딜 한다니까 예. 중국 업체를 지원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예. 이런 거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태양광 풍력 업체들이 급등을 했다. 그래서 그렇더군요. 거의. 네.
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병호 위원이 얘기했던 종목들 뭐 또 관련주들이 날아가더군요, 보니까. 예. 성장주, 물론 뭐 간밤에 아마존이 뭐 나스닥 시장을 이끌었고 테슬라도 다시 1600슬라? 아, 그렇게 보셨나요? 네? 아, 천슬라에서 1600슬라 됐죠, 아, 지금. 그렇네요. 예. 성장주 다시 우리는 어땠습니까?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것들. 좋았죠. 오늘 제가 보고서를 본 것 중에 미래셋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예. 이제 성장주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. 그리고 성장주의 투자 전략에는 어떤 것을 봐야 된다. 이제 한 열 몇 장짜리 보고서였는데 꽤 괜찮은 보고서여서 잠깐만 예. 소개를 해 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만 예. 소개를 해 드리면요. 최근에 성장주에 대한 고민은 비싸다는 겁니다. 그렇죠. 밸류에이션이 높다. 예. 뭐 20배, 30배.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과거에도 그랬어요.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. 네. 주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라갔죠. 그러면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?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하는 것은 이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느냐? 이익보다는 네. 성장주를 이익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. 예. 왜 성장주라는 것은 미래에 많이 돈을 벌 거다 이런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매출이 적정하다. 네. 왜냐하면 일정 규모 아마존도 그랬어요. 아마존도 뭐 최근에 몇 년 돈 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. 돈 버는 족족 다 투자해가지고 매출을 확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마진은 그때 챙겨도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꽤 많이 날 수 있다. 네.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네이버랑 카카오 이런 종목들 고민하신다라고 한다면 매출 성장률이 어느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단기 순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그렇죠. 중요하고 매출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네. 기존 포털에서 혹은 카톡 이런 데서 다른 권역으로 얼만큼 더 확장성 있게 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성장률을 판단하는 데는 성장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. 네.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PER로 판단하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죠.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뭐 테슬라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. 네. 뭐 제가 오늘 본 보고서 중에는 가장 좀 고개가 끄덕거리는 보고서였어요. 그냥 그 보고서 혹시 네. 이제 방송 끝나면 채팅 또 하실 거 아니에요. 네. 내일 또 들어오라고. 네. 거기다 좀 올려줘요. 알겠습니다. 미래에서 누가 쓴 네. 어떤 리포트를 봤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소개해서 네. 또 알려주면 되잖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홍보만 하지 마시고. 알겠습니다. 자, 한투증권 뱅키스의 일꾼 박재영 차장과 시황 정리해봤습니다. 박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